오늘은 풀어볼 게좀 많은데, 이거 택배 두 개는 제가 얼마 전에 택배 시킨 거고, 그리고 이거는 주말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선물을 이렇게 사줬어요. 그래서 지금 풀어보려고요. 이거는 다 아이허브에서 구입한 영양제랑, 그리고 티트리 오일 이렇게 샀거든요. 제가 프로폴리스는 거의 다 먹어가서 아이허브로 직구를 한 거고, 이렇게 원액이랑 같이 샀어요. 프로폴리스 원액이랑. 제가 면역력이 좀 많이 약해지는 편이라서 이런 거꼭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양제도 한번 면역력에 좋다고 하는 거 사봤어요. 이게 뭐지? 키노코 골드? 아무튼 이거 한번 사봤고, 그리고 티트리 오일은 뭐 트러블이나 피부 좀안 좋아졌을 때 물에 희석해서 쓰면 좋다고 해서 하나 사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 해외 직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택배는 이건 이케아에서 주문한 거예요. 진짜 크네. 제가 도마를 새로 샀거든요?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영상 보면 도마가 너무 작아서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마를 구입했는데 이건 또 너무 큰것 같아요. 왜 중간이 없지? 진짜 커요. 그리고 이거는 화분이에요. 여기 화분 받침대랑 같이 왔어요. 상추를 다시 한번 심어보려고 이렇게 큰 화분을 샀어요. 상추 심을 때는 이렇게 긴 화분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케아에서 이렇게 샀고, 이것도 이케아에서 구입한 화분이에요. 제가 좀 있으면 아보카도 씨앗을 흙에 심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화분을 샀고, 이거는 이케아에서 구입한 러그예요. 이렇게 작은 러그인데, 이거 제 화분 밑에도 깔려져 있는데, 제가 이거 너무 좋아서 두 개를 더 샀거든요. 이게 진짜 저렴해요. 3,500원인가 그렇거든요, 하나에. 근데 이걸 왜 샀냐면, 제가 음식 같은 거 여기서 먹을 때 의자 밑에 자꾸 뭘 흘려가지고 이거를 밑에 깔아주려고 샀어요. 그냥 이것만 털면 되니까. 그래서 밑에 깔아주려고 이렇게 샀어요. 뭐지? 궁금한데. 아, 이거는 핸드메이드 잼이래요. 이쁘다. 잼 너무 이뻐요. 이렇게 밀크잼이랑, 그리고 단호박, 그리고 캐슈넛 말차잼 이렇게 있어요. 라이프도 있고. 너무 귀엽다. 뭐야? 대박. 뭐지? 아, 이렇게 더치 캡슐이 있는데, 이거를 물에 타먹는 건가 봐요. 여러 가지 원두로 만든 캡슐인가 봐요. 오, 진짜 이쁘다. 뭔가 물감 같기도 하고. 저번에 시킨 중국 당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떡볶이 만들어 먹으려고요. 근데 이거는 거의 5시간 정도 불려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불려놓고 저녁에 해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불려 놓으려고요. 저는 이제 분리수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좀 보고 오려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대충 이렇게 밑은 잠옷 입고 갈 거예요. 그러면 나갔다 올게요.
이 커튼을 보면 이렇게 엄청 길어서 끌려가지고 먼지도 많이 쌓이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고 저희 방에 있는 것도 그렇거든요. 여기 방에 있는 것도 이렇게 엄청 끌려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재봉틀로 수선해 주려고요. 지금 이거 만들면서 생각한 건데 튀김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너무 고민돼요. 나가서 사오긴 귀찮고 먹고 싶긴 하고. 결국 튀김을 사왔어요. 중국 당면 잘 익은 것 같아요. 일단 중국 당면부터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되게 쫄깃하게 잘 익었어요. 프로폴리스는 냄새가 대박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당근 케이크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예전에도 당근 케이크 만든 걸 영상에 올린 적 있었는데, 오랜만에 당근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 먹으려고요. 이거 계피가루 넣으려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안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물기를 짜주면 돼요. 당근 케이크에 원래 호두나 막 이런 거 넣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집에 그런 게 없어서 그래놀라를 한번 넣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넣어도 맛있겠죠? 방금 설거지하고 왔는데 당근 색소가 이렇게 다 물들었어요. 이게 흰색이라 더잘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닦아도 안 없어져요. 버터는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놓고 종이 호일에 포장해 놓으려고. 안 익었다. 이번에는 익은 것 같아요. 이거는 식혀준 다음에 위에 크림치즈 발라주면 끝이에요. 지금 제 침실 방구조를 바꿀까 생각 중이거든요. 이거 침대를 머리 두는 방향을 남쪽으로 두고 싶어가지고 지금 한번 바꿔보려고요.
이게 크림치즈가 이렇게까지 묽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묽은지 모르겠어요. 냉장고에도 넣어놨는데 흘러내리고 있어. 크림치즈가 이상하지만 어쨌든 완성. 이거 당근 케이크랑 그때 친구들이 선물해준 이거 더치 커피랑 같이 마시면 돼. 제일 첫 번째 껌을 마셔볼게요. 크림치즈가 좀 많이 단 것 같아요. 근데 당근 케이크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저번에 디자인했던 메시지 스티커. 이거랑 그리고 저번에 제 브랜드 명함 디자인했었잖아요. 그거 지금 나왔어요. 색감은 차분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새로운 온도체로 만든 메시지 스티커거든요.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토스트 만들려고요. 이거 양배추 저번에 떡볶이 해먹고 남은 건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양배추를 좀 작게 팔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많이 남아요. 맛있다.